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친구죠. 3D 홀로그램 거치대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영상 올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기 뭐냐, 바닥이랑 위에 있는 재질을 이 포맥스로 준비를 했거든요. 두께는 ET, 두께를 좀더 두꺼운 걸로 찾았어요. 볼펜이 이런 기둥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상판이랑 하판을 이 포맥스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안쪽에 있는 이 사각불은 아크릴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이번에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제 핸드폰이 노트 갤럭시 노트 5 기준으로 사이즈는 제작을 했지만, 저번 영상을 이쪽 링크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핸드폰의 가로 사이즈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핸드폰이 있으면 이렇게 대각선 길이를 한번 재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면 조금 초과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핸드폰이랑 사이즈가 가장 비슷한 거를 제가 3개 사이즈의 도면을 올려드릴 건데, 거기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노트 사이즈여가지고 7cm짜리로 했습니다. 제가 도면은 일단 노트만 먼저 준비가 돼서 노트를 먼저 올릴 거고, 차후 계속 뭐 가능하면은 하루 안에 다 60, 65랑 60짜리 이렇게 세 사이즈를 다 통합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기 제 티스토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도면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도면이 총두 쌍씩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는 전체적인 그냥 사이즈 같은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도면이고, 나머지 하나는 실제 사이즈랑 똑같이 재단을 할수 있게 1대1 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화면에다가 대고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프린팅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이신 다음에 작업하셔도 되고요. 네, 사이즈를 확인해보면요, 이게 제 노트 핸드폰 사이즈를 제가 측정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76, 세로는 153인데, 이 모양으로 구멍까지 뚫으진 말고 이 플레이트 한 장짜리를 총넉 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76 곱하기 4, 그리고 153,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친구를 그렇게 잘라 준비했어요. 갖고 이걸 4등분 하면 되겠죠. 자, 포맥스 같은 경우는 아크릴보다 재단하기가 약간 좀더 편한 편이에요. 자르는 방법은 님들 저기 하드보드지 자르듯이 그냥 무아지경으로 여러 번 긋다 보면은 녀석이 갈라집니다. 네. 아크릴처럼 뽀개시는 방법은 하지 말고, 이게 완전히 칼날이 반대쪽까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칼질을 여러 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커터 칼도 충분히 잘 잘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칼이 옆으로 튀거나 다른 쪽 면을 자르지 않도록 컨트롤 잘 해주셔야겠죠. 예. 자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마탱이가 갑니다. 짜자잔. 절단면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총 4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에 이제 유격이 없이 서로 완벽한 사이즈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번더 손질을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양쪽을 꽉꽉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튀어나온 면을 통해서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크릴에 비해서 되게 무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쪽 칼날을 통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톱질하듯이 쓱싹쓱싹 해주면은 끝까지 밀려나갈 겁니다.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걸 총 4장을 준비한 이유는 아랫면을 2장을 포갤 거고, 윗면을 2장을 포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우게 될 거예요. 가장 건들지 않는 거는 하나는 그냥 빼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뇌 기퉁이에다가 타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두 장은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을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노출될 수 있는 구멍을 뚫는 거고요. 한마디로 안 건드는 건 이거 하나죠. 얘네를 저쪽에다가 열애를 시켜놓고 열애! 여기서 열애합니다! 네! 이렇게 맨 윗장 두 분을 잡고 이렇게 가능하면은 집게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꽉꽉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 사이가 총 70 70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냐 121 미리미리죠. 단위는 다 미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면 되는데 도면을 통해서 다 확인해 주세요. 이 양쪽은 3mm씩 남겨 놓을 거고 이쪽도 3mm. 이런 식으로 모양을 예쁘게 잡았죠. 그리고 이제 칼집을 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파내도록 합시다. 곡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곡면을 바로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칼집을 이런 식으로 내서 먼저 잘라놓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예쁜 틀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흐느적. 자, 그리고 맨 상판으로 쓸 계획이 이 친구가 맞는지 한번 겹쳐가지고 아까 마스킹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네, 맞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녀석도 똑같이 그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두 개 만들었어요. 짜자잔. 이제 이게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있었는데 3번, 4번에 이렇게 넓은 구멍 뚫었으면은 2번, 3번에다가는 이제 내 귀퉁이에다가 8mm짜리 구멍을 뚫으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 두 개를 따로 빼준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게가 되게 유용합니다. 한쪽 하나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만 하면은 구멍 뚫을 때 빗나갈 확률이 낮아지니까 8mm 짜리에요. 모나미에서 만든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8mm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내 귀퉁이를 먼저 한번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 8mm 짜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갖고 일단은 이쪽보다도, 이쪽 안쪽에 구멍을 찾으려면은 여기서 6mm 그리고 이쪽에서 6mm 떨어진 곳에다가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짜자잔. 한 이쯤 정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점을 찍습니다. 네,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가지고 일단 6mm 6mm 떨어진 곳에다가 아까 점을 찍었는데 점을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흠집이 잠깐 생기거든요. 이런 모양의 나사들이 있습니다. 일명 기리피스라고 하는데 끝 모양이 드릴처럼 생겼죠. 그래갖고 어차피 뭐 이게 되게 딱딱한 물질이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드라이버 갖다가 여기다 신나게 그냥 빙글빙글 계속 돌려주세요. 이렇게 뚫으면은 녀석이 그냥 빵꾸가 금세 뚫릴 겁니다. 아이고, 네, 벌써 뚫렸죠. 이런 식으로 네 군데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게 구멍의 굵기는 별로 크지가 않을 거지만 이런 식으로 동심원에 구멍을 하나 뚫어놔야지 나중에 이거를 토대로 구멍을 넓히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네 군데에다가 작업을 하고 넓히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막간에 드릴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후딱 뚫고 왔습니다. 드릴이 없으면은 전기 인두 있잖아요. 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두에도 이제 쉽게 녹으니까 인두가 딱 이렇게 찌른 다음에 이제 뭐 구멍 크기를 계속 재가면서 이렇게 녹이셔도 되고 뭐 구멍 뚫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몰색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제 스탠드 거치대는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냐 사포라든가 이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끝자락을 날리면 되고, 일단은 이 두 녀석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이 녀석이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미리 접착제를 이용해서 녀석을 붙이도록 하죠. 하고 후딱 겹쳐버리세요. 네, 그 다음에 녀석 귀퉁이를 한번 깔끔히 정리를 한번 해줄까요? 원래 실내에선 잘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자, 갈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mm 짜리 판때기 두 개가 생겼네요. 짜자잔. 네, 뭐 대충 4mm고 이 녀석도 4mm. 8mm 짜리 구멍을 뚫었잖아요. 갖고 이게 무엇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사인펜에 있는 그 기둥인데요, 녀석을 이렇게 낄 거예요. 하면은 2mm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도, 이게 이쪽이었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다 이렇게 조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다가 피라미드를 넣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할 건데,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녀석이죠, 모나미. 자, 아까 전에 도면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제가 기둥의 길이는 36.5mm를 딱 이렇게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녀석을 35.6mm로 그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르는 요령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칼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5예요 칼집을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떼굴떼굴떼굴 굴리는 거예요. 계속 갖고 이제 처음 선이랑 이렇게 딱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하면은 녀석을 한 두세 번 더 합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되죠. 예전에 아크릴 칼 깎는 거랑 아크릴판을 자르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고 부러뜨리면은,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칼집을 아까보다 좀 더 깊숙하게 냈었으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테스트 한답시고 그렇게 한 거니까 녀석을 36.5cm씩 자르도록 합시다. 36.5니까 이쯤이겠죠. 일단 저는 파이프 커터라고 다른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써서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개가 찾고 짖습니다. 걸랄게. 자, 이렇게 하고 여유 있게 한번 잘라줘요. 오우. 자, 이렇게 해서 잘랐고요.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높이가 고른 편이네요. 네, 36점 뭐 평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잘 들어가겠죠? 이거 사이즈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8mm였는데 구멍이. 아, 맞다. 님들 이거 대각선 길이 달랐지. 아, 미친.